제가 있었던 교회에 박문수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이 하루는 자기가 매년 성격 통독하려고 결심을 하는데 딱 막히는 곳이 내일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레기가 어려운데. 네, 제 이름이 사실 박문수입니다.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. 네.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. 아니 왜냐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제사 너무 종류가 많아요. 거기다가 내용도 어렵잖아요. 저는 이제 레위기를 들어갈 때 신약으로 점프돼요. 일단은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. 번제, 소제, 화목제가 좋아서 자기가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요. 네. 스스로 한다. 그렇죠. 속죄제, 속건제는 이것은 죄 때문에 바치잖아요.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친다. 네. 속건은 허물이 있어서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친다. 두 가지 제사는 죄 때문에 바치기 때문에 안 바치면 안 돼요. 안 바치면은 하나님이 뒤통수를 빵 하고